자, 이제 166쪽의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등록면허세 중과세인데, 이제 중과세를 가볼게요. 취득세도 이제 중과세가 있었지만, 얘도 이제 중과가 있어요. 그래서, 중과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그 취득세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잠깐 얘기하면, 취득세는 뭐 더하기, 뭐, 표준세를 더하기 8%다, 뭐, 또는 뭐, 표준 더하기 4%, 이런 게쭉 있었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세 배만 기억해요. 세 배, 세배 중과한다고. 물론 얘도 세 배가 얼마는 있어요. 있는데 그건 알거 없고 그냥 몇배 중과한다, 세배 중과한다. 그럼 대체 언제 세배 중과하냐? 중과 시점이 있대요. 대도시에서 앤드 법인이 등기할 때, 법인 등기에.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인간은 뭐라 불러요? 자연인.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태어난 걸 뭐라 해요? 법인이라는데, 그럼 자연인, 인간이건 법인이건 둘다 공통점은요,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인은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고, 법인은 신고가 아니고 등기한다는 말을 써요. 그럼 자연인이 이제 출생신고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받죠. 뭐 880413 해갖고 쭉 받을 거예요. 법인도 이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패턴, 뭐, 160, 111, 이런 형태로 받게 돼요. 그 법인도 결국은, 이런 번호를 받기 위해서 등기해야 한다. 다만, 개인은 이게 공짜인데 법인은 돈을 내, 돈을. 내는데, 그 등기를 어디서 한다면, 대도시. 이게 어디예요?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이런 지역에서 법인이 등기한다면 몇배 한다? 세 배. 그럼 대체 이 법인이 어떤 법인이냐, 이건데, 첫째, 항상 모든 법인이에요. 모든 법인. 그게 영리 법인이 됐건, 그게 비영리가 됐건 다 돼요. 그래서 모든 법인 다 해당되고, 대신 그 법인이 본점이건, 본점이 등기를 하건, 뭐 주사무소가 등기를 하건, 또는 지점이 등기하건, 또는 분사무소가 등기하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모든 법인이 다 중과예요. 또세 번째, 그 법인이 설립 등기를 하건 그 법인이 전입 등기하건 관계없어요. 얘도 무조건 다 중과가 돼요. 또 법인이 설립이나 전입하고 나서 5년 내입니다. 5년 내에 자, 자본금이 증가했다. 이때도 중과세예요. 대신 꼭 기억할 건 항상 비도시형 업종일 때만. 무슨 업종이요? 비도시형 업종에 한해서 중과예요. 비도시형 업종. 그래서 이럴 때만 중과해요. 몇배 중과한다고요? 세배 중과합니다. 하지만 자, 참고로 중과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중과하지 않는 것도 있다. 언제냐? 첫째는 도시형 업종일 때. 이 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 좋은 겁니다. 대신 비도시형 업종은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 안 좋은 거죠. 두 번째, 5년이 경과되었다. 5년이 지났다 이런 말 나와도 중과 안 해요. 5년이 경과되었다. 세 번째, 대도시는 대도시인데 그 대도시 지역 중에서 산업단지였다. 산업단지였다. 이 경우도 중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는 절대 중과가 없다. 볼게요, 교재. 자, 중과 밑에 있죠? 자, 등록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대도시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 등기를 할 때는요, 그 세를 뭐에? 표준세를 100분의 300, 몇 배? 3배죠, 3배. 그거 한다.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한 어디?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다만, 중과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이면 금액 나오죠? 이거 알거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몇배 중과한다? 3배 중과한다. 고돼 있고. 자, 뒷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1번. 자, 대도시 지역 내 법인 등기 등의 중과세 돼 있죠. 첫째 법입니다. 자,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합니다. 또 설립 후 휴면 법인, 이건 회사가 현재 쉬고 있는 거예요. 그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내에 자본금이나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해요. 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중과합니다. 이때 대도시 내 법인은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다 포함이 돼요. 또두 번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 내로 전입해요. 전입. 또 전입 후 5년 내 자본금이나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 포함합니다. 자, 그다음은 등기. 마찬가지 이때도 법인의 설립으로 가서 뭐 한다? 중과한다. 그럼 결국은 대도시에서 뭐 하면? 법인이 뭐 하면? 등기하면 몽땅 다몇배 중과?
세배 중과 전부 다 세배 중과세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법인이 어디에서 대도시에서 뭐하면 등기하면 몇배 중과한다? 세배 중과한다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법인 등기실에서 나오는 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 외우지 마세요. 그 뭐 얼마 나오는데 그건 알 거고 그냥 전 무조건 몇 배? 세배 중과한다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뒤로 갑시다. 근데 한 몇 장 안 남았네. 뭐 잘려붙네요. 뒤가 더 이상 할 게 없네. 자, 또 넘겨봅시다. 그 뒤에 2번. 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째. 자, 도시영업 중에 도시영업 중 땡땡에서 대도시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업종, 쉽게 무슨 업종? 도시형 업종이에요. 이 업종은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해서 도시형 업종은 중과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자, 산업단지였다. 마찬가지. 이 산업단지는요, 공장도 중과하지 않지만 법인도 중과 안 해서 산업단지는 공장이건 법인이건 중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법령의 개정을 인해서 면허나 등록에 최저기준을 충족하기 시키기 위한 자본 혹은 출자액을 증가시키는 경우 이때도 중과 안 하고 4번 5번은 묶어줍니다. 4번 자 분할등기가 뭐냐면 법인을 나누는 거예요. 원래 법인이 하나였는데 둘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분할등기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경영을 한 대도시 내 내국 법인이 법인의 분할로 인해서 법인을 설립했다. 즉 쉽게 얘기하면 5년 지난 법인이 분할된 겁니다. 또 5번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 경과한 법인이 뭐 했대? 합병했대. 이거는 이 회사 저 회사가 합쳐진 거죠. 그럼 둘 다 공통적인 얘기가 뭡니까? 5년이 지났다. 그래서 5년 지나서 합병했다. 또 5년 지나서 뭐 했다? 분할되면 중과세 있다 없다? 중과세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이제 박스가 있죠.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법인의 본점, 지점, 주사무소, 분사무소 전입에 대한 중과세 여부인데 첫째 봐요. 네모 아니에요? 1번. 자,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로 전입했다. 중과합니다. 두 번째,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외로 전입했다. 중과합니다. 세 번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로 갔다. 일반과세 지역은. 네 번째,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산업단지로 갔다. 중과하지 않죠. 5번, 서울시 외 지역에서 서울로 왔다. 중과하죠. 왜? 서울도 뭐니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니까. 참고로, 이 대도시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같은 말로 이렇게부터 불러요. 무슨 지역? 과밀억제 지역. 과밀을 억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중과되는 게 있네요. 자, 굳이는 없지만, 제가 이어서 계속 갈게요. 자, 이제 중과세까지 받고, 이제 신고 납부로 갑니다. 신고 납부. 자, 부가징수인데요. 이 등록면허세도 원칙은 얘도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아까 취득세도 신고납부였지만 얘도 마찬가지 신고납부예요. 그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냐? 등록한다고 하면 등록하기 그 전에 신고납부돼야 돼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가 돼야 합니다.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얘도 특례가 있는데 자, 이 특례 규정은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동일합니다. 같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까 봤던 건데 처음에는 일반과세가 되었던 게 나중에 뭐 중과세 대상 됐다. 또 둘째, 처음에는 면제되었던 게 나중에 뭐가 되었다? 추징 대상이 됐다. 이렇게 돼요. 되면 둘 다 똑같아. 언제 그 둘 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됩니까? 30일 내. 둘 다 30일 내. 요 기간에 뭐 합니까?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요거는 취득세하고 똑같은 재반 규정이고 원칙만 다른 거죠. 원칙만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얘가 취득세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얘도 전부 다 무슨 납부? 신고 납부 원칙이에요. 하지만 신고 납부가 이해 안 됐다. 신고 납부가 뭐 돼요? 불이행됐다. 그럼 당연히 예외가 되겠죠. 예외는 자 무슨 징수예요? 보통 징수입니다.
뭘 받을까?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을 추징하게 돼요. 그러면 신고납부가 이행 안 됐어요. 고지서 보통 징수니까 결국은 뭐가 안 됐다고 다시 한번 신고와 납부가 뭐 됐다? 불이행됐다. 그럼 이렇게 신고 납부가 이행이 안 되면 당연히 뭐가 붙죠? 뭐가 붙어요? 오케이. 가산세가 붙죠. 가산세가 붙는다. 근데 이 가산세 규정은 취득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당하다. 그럼 몇 퍼센트? 40%에서 걔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똑같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신고 납부고 그게 이행이 안 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가 붙고 붙으면 전부 다 뭐한다? 고지서에 의해서 그 세금은 뭡니까? 추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 마저 갈게요. 그럼 이 등록면에서도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얘도 부가세가 붙어요. 취득세가 똑같이. 근데 얘는 부가세가 뭐가 붙냐? 마찬가지 납부할 때도 부가세가 붙지만 감면받는 때도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납부할 때는 납부하는 금액, 얘는 계산 안 해요. 그냥 납부할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무슨 세? 지방교육세가 붙게 됩니다. 대신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금액의 20%에 농어촌특별세가 붙어요. 농어촌특별세가 그냥 바로 붙어요. 그래서 납부할 땐 지방교육세, 감면받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붙는다. 이게 책에 안 나오는데 이게 다거든요. 뒤게. 쉽죠? 이래서 이 등록면허세가 보통 시험에 안 나는 이유가 내용 자체가 쉬우니까. 그래서 굳이 본다면 아까 했었던 과세표준하고요. 요 부가징수, 요조, 요것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건 시험에 들 일 거의 있다 없다? 없다. 그것까지. 근데 큰일 났네. 시간이 30분 남았는데 어떻게 한대요? 한 거 또 할까요? 자, 오늘까지만 좀 봐주십시오. 책이 뭐 다음 주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같은데 어쨌든 한 주만 좀 봐주시고요. 네, 다음 주는 그 재산세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할 거고. 내일 혹시 수업하시나요? 해요? 네. 그러니까 설 전날인데 해요? 할 거예요 아마. 제가 내일 강남인데 저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내일 가는 차가 없어요. 집에 가는 차가 없다고. 승용차요? 못 가요. 추석 때 같아야지 뭐 자전거 타고 가는데 작년 추석 때는 자전거 타고 갔어요. 자전거 타고 갔다고. 서울서 대전까지. 갈만해요. 하루만 가요. 하루에 금방 갑니다. 자, 어쨌든 그건 제 사정이니까. 자, 설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엔 다시 뵐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